제대로 구조화되어 가고 있는가 확인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본인이 말로 자기가 직접 가르쳐 보아야 자신이 그 내용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데 그 방법을 실행했다는 것이 놀랍고요. 이런 공부 방법을 시행했을 때 가장 큰 단점이 시간을 많이 잡아먹을 수 있다는 건데 하루에 딱 15분씩 한정해놓고 이 방법을 실행했다는 점에서 가장 이 방법의 단점을 보완한 형태로 공부를 진행한 것 같고요. 전체적인 구조를 먼저 파악한 다음에 세부 내용으로 정리 들어갔다는 점도 상당히 인상이 깊었어요. 다음 날 서울대학교 앞에서 민선 양을 기다리고 있는 학생들. 주말을 이용해 선배가 입학한 대학교 구경을 하고 싶었던 고등학교 동아리 후배들이다. 고등학교 재학 중에도 자신의 공부를 하며 틈틈이 후배들을 챙겼던 선배. 자신의 공부법을 개발해 좋은 결과를 얻은 민선 양에게 후배들은 궁금한 것이 많은 모양인데. 후배들의 그런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아는 민선 양이다. 그 혹시 내가 너네 뭐 문제 푼 거라든지 공부하는 거 조금 봐줄까 지금? 네, 네. 한번 꺼내봐봐. 고등학교 2학년 진학 후 본격적으로 공부에 몰입해야 하는 시기. 그 시기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민선 양은 자신이 했던 최선의 선택과 노하우들을 후배들에게 알려주고 싶다. 이런 식으로 이제 써놓으면은 겉으로 보기에는 의미가 그냥 확실히 3학년 때 학교에서 배우는 걸 선택하는 게 유리한가요? 나는 학교에서 공부하는 걸로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2학년 때 배웠었던 사회문화를 선택을 하고 3학년 때 배우는 생활윤리를 선택을 하고 워낙 이제 분량이 좀 적은 과목인데다가 학교에서 배워놨으니까 좀 더 효율적으로 이제 정리를 할 수 있더라고. 그래서 그렇게 선택했지. 지금 세계사하고 세계지를 계속하는데 이걸 계속 밀고 나가야 될까요? 아니면 세계사 말고 다른 과목 하나 선택해야 될까요? 세계사는 워낙에 분량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게 그런 게 있어요. 과목별로 이제 특징이 있는데 분량이 좀 적은 과목들은 대신에 문제가 조금 깊게 나오고 분량이 엄청 많은 과목들은 대신에 문제가 약간 좀 단편적인 지식을 묻는 경우가 되게 많아. 한 내가 보기엔 한 6평 정도까지 지속적으로 해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 수능에 대해 보다 깊은 고민을 하고 있는 후배들을 위해 민선 양이 결단을 내렸다. 이 중에 한 명을 선택, 1대1 1창 멘토링을 해주기로 한 것이다. 이미 한번 개념을 돌렸거나 혹은 이미 벌써 기출문제를 풀고 있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의 방법이 이미 굳혀져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제가 뭔가 도움을 줬을 때 조금 효율성이 좀 떨어질 것 같아서 지금 사탐을 제대로 공부하지 않아봤거나 혹은 그런 방법을 제대로 모르는 고등학교 2학년인 서영이가 훨씬 제 방법을 좀 더 효율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그 친구를 멘티로 선정하게 됐습니다. 오늘의 멘티는 풍문고 2학년 김서연 양. 교과서와 참고서를 이용해 교과 내용을 암기하지만 돌아서면 잊어버리게 되는 것이 큰 고민이다. 아, 솔직히 진짜 정말 좀 걱정이 되긴 했어요. 왜냐면 제가 좀 힘들어하는 부분이기도 한데 언니는 저한테 너무 가분한 사람인 것 같아서 정말 떨렸는데 이번 기회에 언니 공부법 잘 알아서 잘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음 날 두 사람이 동아리 친한 선후배가 아니라 공부의 왕도 멘토 멘티로 만났다. 나는 우선 첫 번째로 그 과목에 대해서 공부하기 전에 그 과목이 전반적으로 어떤 흐름을 가지고 있는지를 파악을 하려고 했어.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 목차를 파악을 하는 거야. 교과서에 있는 목차여도 좋고 뭐 학교에서 나눠주신 뭐 그런 노트나 혹은 뭐 참고서 이런 거여도 좋아. 너가 생각했을 때는 이 1, 2, 3, 4번을 포괄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가 뭐라고 생각해? 사회 문화 현상.
그지? 그 사회문화 현상이고 그것을 탐구하는 방법이지. 이런 식으로 쭉 흐름을 정리하다 보면 그냥 개념이 붕붕 떠다니면서 그냥 외우는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구조를 머릿속에 확립하면서 개념을 체계적으로 외울 수가 있겠지? 웃음기 싹 뺀 진지한 멘토링. 단호한 멘토 덕분에 멘티 서연양도 교과 내용의 구조를 파악해 나가기 시작했다. 목차의 대단원과 소단원을 파악, 단원마다 서술되어 있는 내용을 한눈에 들어오게 정리하는 데 성공한 것이다. 이러한 방식으로 단권어 노트를 만들고 나면 사실 노트를 만드는 과정에서도 물론 공부를 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이걸 어떤 식으로 복습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 나는 백지 테스트라는 걸 했어. 그걸 이제 예시를 보여주면 이렇게 생겼거든. 백지 테스트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암기가 된 부분이 있고 암기가 안 된 부분이 있잖아. 이 과정은 암기가 안 된 부분이 어디인지를 파악하는 과정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걸 한번 쭉 쓰고 나면, 연필로 한번 쭉 쓰고 나면 노트를 열어서 해당 페이지를 보는 거지. 그리고 부족하게 설명을 했거나 혹은 몰라서 그냥 빈칸으로 둔 부분이 있을 거야. 그걸 연필이 아니라 다른 색깔 펜으로 쓰는 거야.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더 파악하고 공부하는 것. 그것이 백지 복습을 하는 이유다. 그리고 이걸 한번 적고 나면 그냥 적고 끝 하고 이걸 버리면 안 돼. 사실 여러 번 반복해야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로 갈수록 이렇게 색깔 펜으로 써진 부분이 굉장히 많이 줄어있음을 확인할 거야.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라든지 혹은 뭐 새롭게 알게 된 내용도 있을 거야. 그런 것들을 뭐 형광펜이라든지 이런 색깔 다른 펜으로 미리 정리해놓은 단권어 노트에 표시를 해줄 필요가 있어. 여기 있는 내용을 여기 또다시 단권화를 시키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 노트를 지속적으로 보충, 보완해 나가는 거지. 그렇게 되면 이 노트 한 권만으로도 사실 단권화 과정이 여기에 다 담겨있기 때문에 상당히 크게 도움이 돼, 나중에 공부를 하다 보면. 백지 복습을 통해 추가로 알게 되는 내용은 정리 노트에 지속적으로 수정, 보완해 노트의 완성도를 높여야 한다. 이걸 이제 만들 때 여기에 너무 신경 쓰고 여기에 너무 치중하진 않았으면 좋겠어. 가장 중요한 건 이걸 몇 번 써봄으로써 너의 머릿속에 들어가는 그 과정이 중요한 거야. 그래서 여기에 너무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이 구경서의 이제 밸런스를 깨트리는 그런 거는 좀 지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큰 구조를 잡는 데는 좋지만 전체적으로 내용을 파악하고 구조를 이해하고 교과목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을 잡는 건 좋지만 이것을 낯선 제시문에 적용하고 신유형 표현에 응용하는 측면에서는 확실히 약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골조를 잡는 데는 장점을 가지지만 세부적인 응용과 신유형 표현을 연습하기 위한 또 다른 공부법이 추가되어야 되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멘토는 멘티에게 세부적인 응용을 연습할 수 있는 문제풀이법을 알려주려 한다. 괜찮아요. 단계별로 밟아나가는 공부법을 가진 멘토. 구조와 공부법이 익숙해지도록 시간을 두고 멘티를 불렀는데 멘토가 멘티에게 알려주고 싶은 문제풀이법엔 어떤 것이 있을까? 개념을 정리하는 방법과 그걸 이제 백지로 테스트하는 과정도 중요하지만 그것 못지않게 중요한 게 기출문제를 풀이하는 거야. 어느 한쪽에서도 치우치면 안 되고 이 두 개를 균형 있게 쭉 이어나갈 필요가 있어.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지금 단원이 1단원이잖아. 여기다가 1단원 이렇게 적고 페이지 수를 적는 거야. 그래야지 나중에 이걸 가지고 여기다 이제 적어놓은 게 어디를 푼 건지 알 수 있겠지? 적어놓은 다음에 1번부터 뭐 하루에 이제 할당된 문제 양이 있을 거 아니야. 거기에 이제 해당하는 답을 적으면 돼. 1번에는 뭐 예를 들어서 문제가 뭐 답이 4번이다. 이렇게 쓰면 되고 2번에는 답이 5번이다 하면 여기다 5번 이렇게 쓰면 돼. 그러면 한번 이런 방법으로 1번부터 4번까지 한번 풀어볼래? 네. 개념을 확인하는 문제와 도표 분석을 통한 응용 문제로 출제 유형이 나뉘는 사회문화 과목.
이제 이렇게 문제를 풀었잖아. 문제를 풀면 아마 너가 맞은 문제가 있을 거고 틀린 문제가 있을 거야. 맞은 문제는 또 맞은 문제. 개념을 확인하는 문제는 꼼꼼하게 공부하면 되는 착한 문제다. 그럼 일단 첫 번째로는 틀린 문제들이 무엇인지 확인을 해보는 거야. 예를 들어서 너가 뭐 이런 여기 뭐 3번 선지 드윽과 같은 현상은 존재 법칙의 지배를 받는다 에서 이 드윽과 같은 현상 첨단 기술에 의한 기록 단축이라는 비판을 받아 이 말이 정확히 어떤 현상을 가리키는지 모르면은 이런 거는 나중에 네가 공부를 할 때 이제 좀 특징적으로 일단 봐야 되는 거겠지. 이 문제집을 들고 다니면서 왜냐면 이 문제집 오답 노트를 만들어야 되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두는 거야. 그리고 거기에 대한 설명을 써놓는 거지. 아, 이 첨단 기술에 의한 기록 단축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비판이라는 거는 자연 현상이 아니라 사람이 하는 활동이지. 사람이 지적 활동이잖아. 그러니까 아, 이런 키워드, 비판이라는 키워드를 통해서 이게 사회 문화 현상임을 알 수 있구나. 이런 식으로 밑에다가 너가 깨달은 점을 써놓는 거야. 뭐, 디귿은 비판이라는 단어를 조심하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써놓으면 나중에 이 문제를 다시 한번 볼 때 아 내가 이 문제를 뭐로 인해서 헷갈렸는지를 확인할 수 있겠지? 문제 푼 이후에 후작업을 좀 제대로 해주는 게 중요한 것 같아. 언니 그러면 제가 문제 풀 때 뭐 주의해야 할 문제들이나 그런 것들이 있어요? 사회문화에서는 도표 분석 문제를 굉장히 잘 풀어야만 해. 특히 계층 분석 할 때 내가 좀 몇 가지 유의사항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려고 해. 계층 분석은 무조건 표를 그려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돼. 여기가 부모 세대, 여기가 자녀 세대. 이게 이제 뒤집히면 약간 조금 어려질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여기 위를 부모로, 여기 이제 세로는 자녀로 두는 게 계산할 때 훨씬 편할 거야. 개념 확인 문제와 달리 까다롭기로 소문난 계층 분석 문제는 표를 활용해서 풀이해야 하는데 먼저 우물정자 모양의 표에 XY축의 항목을 적는다. 이 문제에서 준 뭐 각종 뭐 도표라든지 그래프 자료들이 있을 거 아니야. 이걸 이제 차근차근 해석해 나가면 되는 거야. 비율은 백분율을 얘기를 하거든. 백분율은 100단위, 10단위 숫자들을 좀 바꿀 수 있도록 너가 많이 연습을 해봐야 돼. 그럼 얘를 4분의 1로 두는 게 아니라 100분율이기 때문에 80분의 20으로 둬도 되겠네? 그지? 자료에는 상대적 비율에 대한 정보만 제시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니 단위를 10 혹은 100으로 환산하는 습관을 들인다. 중층 플러스 하층분의 상층이 80대 20이래. 그러면 상층, 중층, 하층이 다 더했을 때 100, 그러니까 100%라고 하면 상층은 당연히 20%가 되겠지. 상층 플러스 중층분의 하층이기 때문에 하층에서도 20인 거지. 그러니까 각 세대 간의 계층 구조를 먼저 파악을 해야 되는 거야. 이 주어진 도표를 통해서. 100이 돼야 되기 때문에 20 더하기 20은 40이지. 그럼 여기가 60이 되는 거지. 이렇게 되면은 부모의 계층 구조를 먼저 찾은 거야. 그러고 나면 이제 이걸 토대로 자녀의 계층 구조도 먼저 파악을 해보면 돼. 주어진 도표를 백분율로 환산해 계층 구조를 파악한다. 조건에서 문제의 어떤 해답이 많이 갈리는 경우가 있어. 여기도 조건이 무려 세 가지나 있거든? 꼼꼼하게 최대한 이걸 다 채울 수 있도록, 이 아홉 칸을 다 채울 수 있도록 해석할 필요가 있어. 부모 세대 하층에서, 부모 세대 하층에서 자녀 세대 상층으로 이동이 없대. 없다는 거는 여기란 얘기지. 그러면 이 순간 딱 알 수 있어. 아, 여기 더하기 여기는 32겠구나. 또 여기 더하기 여기는 22겠구나. 나중에 숫자를 이제 채워나갈 때 확인을 해봐야지. 제시된 조건을 해석하면서 채울 수 있는 빈칸을 채우고 나머지 가능성들을 체크한다. 이 도표가 우리에게 주는 정보가 무엇일까 생각하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부모 계층 상에서 하가한 게 10분의 9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부모 계층 상에서 자녀가 상을 유지하는 비율은 10분의 1이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주어진 정보에서 역추론하는 연습도 필요한 거야. 20명 중에서 여길 유지한 비율이 10분의 1이겠구나. 이거 계산하면 2명이지.
2 이렇게 적고 부모 세대 하층에서 상승하기 10분의 3면 거꾸로 10분의 7의 비율은 유지를 했을 거야. 그러면 요 유지한 비율을 찾기 위해서는 20 곱하기 여기서의 10분의 7이 되겠지? 그러면 이걸 곱하면 14지. 여기 아 14가 들어가겠구나. 나머지 빈칸을 채워보는 거야. 그래서 이 표를 완성을 하면 1번부터 5번까지를 보다 쉽게 빠르게 분석할 수 있어. 이게 내가 너한테 얘기해주고 싶은 계층 도표 문제 분석하는 방법이야. 대부분의 도표 분석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제시된 정보를 응용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때로는 주어진 정보를 역추론하면서 하나씩 빈칸을 채워나가야 한다. 진짜 저와는 정반대의 공부법이어서 정말 놀랐고, 언니가 공부법을 가르쳐준 만큼 저도 내신이나 수능에 참고해서 이렇게 공부할 수 있도록 할 거예요. 사실 공부법이라는 게 이것만 해야 된다라기보다는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냥 제가 하는 방법 그대로 따라하는 것도 뭐 나쁘진 않지만, 그래도 이렇게 정리하는 것이나 혹은 이렇게 말로 표현하는, 그런 말로 외우는 그런 과정들을 이제 본인의 어떤 스타일로 좀 이렇게 승화시켜서 본인만의 공부 방법을 만들어 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능이 있다. 일단 첫 번째로 정체의 의미에는 구조화를 통해 한눈에 파악하는 민선양의 사회탐구 영역 공부법. 서연양에게 전수된 그 방법이 또 다른 공부의 왕도의 시작이 되길 기대해본다.